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번 주 법무부 정기 인사 그리고 한동훈 윤석열의 운명운인데 일단은 KBS가 어떤 한동훈과 저희가 늘 얘기했던 왜 저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그리고 백승우, 이동재 세 명의 녹취록을 KBS가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KBS 웃겨요. 즉각 오보를 시인하고 사과 방송을 했어요. 저는 이거 굉장한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녹취록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정치 공작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발빠르게 어떤 그 꼬리를 내렸다고 봐야 되죠. 오보를 인정을 하고 사과 방송을 했다? 언제부터 KBS가 이런 공영방송이 검찰의 꼬리를 내리고 한동훈 윤석열에게 이런 바로 즉각적인 오보 방송을 하는 이게 참 예외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언론사가 그 전날 방송한 거를 그 다음날 그러니까 KBS 내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두 덩어리로 쪼개져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웬만한 거 조국 장관 보도할 때는 확인되지도 않아도 루머로만 그렇죠. 돼 있어도 단정적으로 숱하게 보도했습니다. 검찰의 방송이죠. 검찰 국민의 방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명확한 문장이 드러나지 않았고 녹취록 중에 일부만 나왔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니까 조금 오버를 해갖고 보도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즉각 사과합니다. 저는 이게 두 축이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3년 가까이 KBS가 정상화를 위해 걷고 있지만 MBC만큼도 아니었어요. 그냥 안에서 알아서들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여전한 세력들이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있었을 때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사과해야지 라고 몰고 가면서 덜컥 받은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동재나 신라젠 사건에 한동훈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들의 충성심에서 나왔던 거라고 보고요. 어떻든 이쪽에서도 그렇겠죠. 녹취록에 그 내용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받아치는 걸로 따지면 정말 할 말 많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변호인 측에서 시한을 정해가지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정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해서 약간 뜨끔한 것도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는 굳이 즉각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전체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이동재라는 그 기자가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실제 표현을 보면 채널A에서 자체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손 써줄 수 있다. 검사장 쪽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라 이런 표현까지 채널A에서 자기 진상조사에서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거 미수에 그쳤기에 망정이지 기수가 돼서 만약에 일이 진짜 벌어져서 유시민 장관이 전 장관 지금의 이사장님이 만약에 언론에 지금 검찰에 계속 불려다니는 장면이 만약 4월달 총선 3월 말까지 연출이 됐다 이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180석은 고소하고 그러면 손 써줄 수 있다 자기를 팔아라 정도면 미수에 합당할 정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KBS에서도 내부에 자문 변호사가 상당히 많아요. 거치지도 않은 것입니다. 보니까. 그냥 앞뜨거하고 무섭기도 한편 그리고 빨리 사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옳았구나 하고 바로 사과해버린다. 이거는 정말 실리도 있고 명분도 이런 짓을 지금 KBS가 그렇게 할 거면 더 이따가 보도를 했어야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 KBS의 사과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대해서 총선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을 채널A 전 기자 이동재가 만나서 그 자리에서 주가 조작 의혹에 유시민 이사장이 껴있다는 식으로 공모한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서 확인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단정적으로 그 증거는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단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게 왜 영화나 수탁의 권력자들은 뭐뭐를 해라고 지시하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징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 여기서 한동훈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동재 버리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동재 혼자서 한 일이고 한동훈은 직접 한 게 없다라고 하니까 싸움이 갈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이동재나 한동훈이 이걸 통해서 둘 다 살아날 수 있다고 법망으로 피해나가겠다고 오버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죠. 그 조국 장관 때는 정경심 교수 구속된 거 하나만으로 모든 게 타당하다 했다면 지금은 이동재 구속된 데 뭔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들의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요. 이명박근혜 때 해직된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 기자들을 메꾸기 위해서 신입사원들을 뽑거나 어영 기자들을 뽑았어요. 근데 그 어영 기자들이 결국 뭐 정규직이 됐든 어떻게 뭐
자리를 잡아서 그 사람들이 가장 과거에 뭐 조중동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또 KBS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고요. 걔네들의 신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공중파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합니다.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서 얘네들이 사실상 어떤 개혁적인 민주인사들이나 방송사장이나 방송국장이나 데스크가 오면요. 언론 탄압이라 그래서 싸워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야, 지금 양승동 사장인가요? 양승동 사장. 예. 양승동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KBS를 바로잡고 개혁을 하려고 해도요. 노조랑 싸워야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노조가 몇 배나 되죠. 심지어. 그렇죠.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과거에는 노조는 공정방송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인데 공정방송을 위해서 새로운 사장이 오거나 국장이 오거나 데스크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가서 이명박근혜 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방송 보도 침해를 한다라고 하면서 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과거 같으면 알아서 기든 인간들이 이제는 사장이고 나발이건 지금부터는 기자정신을 발휘합니다. 그래갖고 어떤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쉽지가 않아요. 현재. 그리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서양 언론에서 쓰는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언론을 개혁하고 언론을 바로 세우는 것은 시민들이 이 아픈 아들이나 딸을 치과에 데려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서 앉혀놓으면 치료받겠다고까지 했지만 그 기계음 내는 소리에 마취 안 하고 뭔가 뽑거나 한다고 하게 되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래서 힘든 건데 아프니 알트니 뽑듯이 언론이 잘못한 걸 뽑아내야 되는데 걔들이 반항 안 할 리 없습니다. 피 철철 흘리면서 하는 것처럼 언론이 잘못했던 부분들은 KBS가 뻘짓해서 이동재나 한동훈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된 걸로 충분히 여겨질 만한 사항입니다. 좀 제대로 기자정신에서 부끄럽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멘션 중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돼지가 그냥 덕담이라고 지금 한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현직 검사장과 종편의 기자가 이렇게 전화를 통화 아니 극도 낮아요. 예. 팀장도 아닌데 한다는 것 자체가 모의의 개연성이 높아서 서울 영장전담 판사 김동연 판사가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상당한 자료가 확보가 됐으나 그래도 도주 인멸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그쪽에서는 네. 검언 유착이 아니다라고 나가고 그 강요 미수만 갖고 해라. 강요 미수가 뭐 중요한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칼을 내세워서 유시민 목을 치려고 했었던 총선 개입 사건입니다. 이걸 자꾸 강요 미수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불쾌해요. 저는 이 사건을 왜 심각하게 보냐면 이 KBS가 두 덩어리다 그 말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분명히 이 녹취록을 공개한 팀은 사과 방송을 내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을 거예요. 후속 보도를 차려내겠다 했겠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 기자들의 심리는요. 자기가 취재해갖고 보낸 방송을 바로 내일 사과 방송을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보면 이거는 외부 KBS 내부의 힘에 의해서 이 방송은 오보니까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기자들은 모든 거를 처음에 깔 때 100%를 까지 않습니다. 반대가 나올 거를 대비해서 50%만 보도를 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뭐라고 태도를 보고 나머지 50%를 까든가 최종 히든카드는 남겨놓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악의적인 KBS의 어떤 사과방송이라고 생각하냐면요. KBS가 사과방송을 함으로써 이동재와 한동훈이가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돼요. 이 프레임이 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산 녹취록은 KBS가 세게 깠는데 KBS가 본인들의 오버였다라고 정정보도를 하고 정정방송을 하는 순간 이동재와 한동훈이는 억울하게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 이동재는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고 그런 프레임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KBS에서의 악의적인 그리고 어제 번개 같은 즉각 오보를 시인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것도 현재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취재원들을 전부 어떤 취재원들에게 취재를 했는지 뭐 고소고발을 한다. 뭐 지금 한동훈이가 밝혀질 때까지
취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딴 거 없어요. 녹취록 풀 영상을 까면 됩니다. 이거는 KBS가 이룰 경우에는 제가 KBS 보도국에 있거나 제가 이 사건을 취재했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동재가 일부만 까갖고 전혀 내용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으면요. 그러면 이동재가 갖고 있다는 원본을 전부 까면 됩니다. 더 웃긴 건 뭐냐. 이동재는 현재 구속상태예요. 이동재가 구속상태인데 자기가 일부만 까고 있다? 그러면 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걸 갖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녹취록을 전체 풀 버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동재는 증거를 지원자 갖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풀 버전을 까는 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것은 녹취록 한동훈과 그럼 국민이 판단하면 돼요. 풀 버전을 까라. 그냥 일부 버전을 서로 막 까면서 공방할 게 아니라 전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만남 자체도 잘못됐죠. 이런 대화를 나눈 것도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이 판단하겠다. 풀 버전을 까라. 저는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자가 취재하는 거에 대해서 기자는 기사로 얘기하지 중간 과정을 자기네 그 결재 라인 말고는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 썼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 예. 이것들은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들이 하던 짓입니다. 무언가 하나 걸리면 그걸로 조지면 되지 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재하겠다는 기자에게 취임새 기자가 왜 검사한테 검사장한테 갖고 이렇게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딸랑이 흔드는 건데 그 내용 중에요 이쪽에서 깐 내용 중에도 한동훈 입에서 진치고 있어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들 검사가 기자한테 진치고 있어? 뻗치기 가서 하면 뭔가 이거 나올 거야. 위에 상사가 해야 될 말을 검사가 한다? 예. 법정에 가겠지만 우리 이청수 말한 대로 이 전체 풀버전은 언론 쪽에서는 깔 수 있는데 지금 중앙일부에 있는 정진웅 검사에서는 증거자료와 수사중이기 때문에 전체를 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KBS가 떳떳하다면 이쪽에서 까야 됩니다. 풀버전에서 까야죠. 그래서 한심한 건 뭐냐면 윤석열도 김학의 성별장 그 당시 사건 때 성폭행 사건 때 있었다라고 어떤 한겨레가 그때 보도할 때 윤석열 엄포에 한겨레도 사과를 했어요. 이번에는 한동훈 엄포에 KBS가 사과합니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검찰의 방송입니까? 검찰이 조그만 엄포를 하면 KBS는 언제부터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단번에 사과를 그렇게 잘하는 방송이었나요? KBS가? 정말. 왜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많은 오버를 냈고 그 당시에 검찰의 방송 KBS라고 하면서 저희가 취재까지 못하게 했던 KBS. 여태까지 그 수많았던 조국 장관의 허위 기사에 대해서는 왜 단 한 번도 정정 보도나 사과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죠. 그래놓고 공영방송이라 그러면서 TV 수신료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검찰에게 받으십시오. 잘못된 거죠. KBS 로고 검찰의 방송 제가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KBS 검찰의 방송 네. KBS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도 이동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돼서 지금 수감 중이기 때문에 정진웅 부장검사가 실체적 진실에 의해서 그리고 내부통신만 이카루스에 올린 걸 보면 실체적 진실에 많이 근접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사법부의 판단이 저는 더 걱정인 게 판사가 이 정도를 가지고 구성요건이 해당에 대해서 유죄라고 인정 못할 수 있을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 얘네가 지금 말하는 걸 오히려 판사가 받아들일까봐 예. 그 핑계로 사용할 수도 있는 예. 그게 오히려 저는 저희가 좀 빗나갔는데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만큼 이동재나 한동희가 급하다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고발 사건을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이동재는 구속됐습니다. 이동재의 이제는 증언에 따라서 한동훈이가 됐든 윤석열이가 됐든 둘 중 하나 죽습니다. 이동재가 죽을 경우에는 채널A가 날아가요. 이동재가 답을 경우에는 윤석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은 우리 정말 서울중앙지검에서 잘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재가 결국은 본인과 채널A를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에 대해서
녹취록과 그 사전 공모 내용을 저는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왜 그러냐. 이번 주 토요일 주말에 아마 인사 단행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법무부의 정기 인사 단행이 이번 주 주말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둘 다 죽으면 둘 다 제대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갖고 잡으려고 하겠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동재를 구속했다는 거는 당연히 한동훈이도 구속할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하면서 이동재를 잡고 그러나 이동재는 혐의가 뚜렷하게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한 것이고 한동훈이는 아무래도 아직 힘 있는 윤석열 총장과 그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과 싸울 때는 더욱더 신중하고 시간을 벌면서 싸우겠죠. 저는 한동훈이가 24일 이전에 이번 주에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겠죠. 안 나오면 강제 구인이라도 하겠죠. 그러나 한동훈의 운명은 다음 주부터 더 심하게 중앙지검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즉 한동훈이를 소환한다는 것은 뭐냐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은 이미 확대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동재만 잡고 싶었다 그러면 그냥 이동재로 끝냈겠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동재 구속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동재로 모든 사건을 몰아갔겠죠. 그러나 한동훈이도 이번 주에 소환한다는 것은 한동훈이뿐만 아니라 그 윗선까지 채널A와 검찰과의 사전 모의 모든 것들을 원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주 주말에 단행될 저 중간 간부급 인사, 검사장급 인사가 일어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힘이 더 실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정을 보면 24일날 금요일날 검찰 수사 심의위가 또 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 네, 네. 이재용 건 가지고도 우리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자문단 구성하면서 윤석열이 자충수를 둔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 수사 심의 국민들이 보고 있고 또 역사에 남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얘기도 하기 싫은데 우리 24일날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꼭 저희 방송 함께 네. 해주시고요. 그 하나만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네에 속해 있는 직종에 대해서 커버하려는 논리가 있습니다. 나쁜 짓을 같이 공동으로 했던 사람들은 그걸 덮으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문희상 의장입니다. 그 통합당 의원들이 온갖 거를 난리쳤고 패스트트랙할 때 그 폐악질을 했었는데 거기다 대고 처벌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감쌌습니다. 더 이상 같은 편에 총 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기자들 같은 경우 조국 보도 때 채널A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보도한 데 없습니다. 다들 그냥 온갖 난리를 치고 오버를 날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감싸는 거 이동재가 그래도 전 기자라도 검찰하고 섰던 기자인데 아이고 이러다 보면 하면서 편들어준답시고 지금같이 보도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자들이 모두 공정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자기가 지하철 타고 나온 날 차 두고 지하철 타고 나온 날 지하철 문제 많다 기사 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KBS에서 일어났던 일 두 덩어리의 싸움 저희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동재에서 끝나는 일 아니고 검언 유착 아니고 총선 개입 사건입니다. 그것까지 끝까지 계속 내용을 살펴볼 테니까 기대하시면 될 겁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이었고요. 제가 이 한동훈 그리고 이동재 기자의 KBS 보도 녹취록 뭐 허위다 이게 굉장히 왜 악의적인 여기저기서 이제 기사들이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을 벗어나는 거죠. 검언 유착, 검찰과 언론이 짜고 무고한 한 시민의 정치 유력한 정치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마치 이들이 피해자인 양 KBS의 악의적인 보도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누명을 썼던 이런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동재가 왜 구속됐는지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과 4.15 총선을 앞두고 모종의 정치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주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